안녕하세요. 피부건강법 송현희 원장입니다. 자반증은 크게 스테로이드제나 항히스타민제 등으로 증상 완화, 염증 완화만을 해서 자연스럽게 치유가 되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처음에 붉은 반점이나 복통 등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셨고, 간단하게 며칠간의 휴식이나 아니면 며칠간의 입원 치료나 단기간의 스테로이드 사용으로 증상이 완화된 후에 그다음에 다시 증상이 재발이 없으시다면 이것은 자연적으로 치유가 될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시진 않으셔도 됩니다. 문제는 이것과는 조금 다른 패턴인데, 만약에 입원 치료를 하거나 스테로이드제를 사용을 하는 동안에는 증상이 완화가 되다가 퇴원을 하였더니 다시 증상이 심해지거나 혹은 스테로이드제를 사용하고 입원을 하여도 복통이나 붉은 반점이 별로 호전이 되지 않거나 혹은 점점 악화가 되시고 있는 시점이라면 조금 더왜 이런 증상이 생겼는지를 체크를 하시고 이제 면역력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치료법을 병행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반드시 한의학적인 치료법, 피부 건강법이 필요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반증, 대부분의 자반증은 원인 불명인 상태로 혈관의 염증이 발생해서 생기는 질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간단하게 증상만을 완화시켜줘도 회복이 되는 상황이라면 문제가 안 되이지만 왜 이런 이상 면역 반응, 이상한 과민한 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지가 해결이 되지 않음으로써 증상만 완화된 후에는 복약을 중단하거나 스테로이드 사용을 아니면 조금만 무리를 하여도 금세 다시 증상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때는 반드시 체질을 체크하고 그다음에 잘못된 생활 습관이나 나한테 마이너스가 되는 식이요법들이 없는지를 체크를 하고요. 그다음에 체력을 증진시켜주고 면역력을 회복시켜주면서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치료를 병행을 하셔야 합니다. 자반증, 크게 간단한 치료로 끝나는 증상 완화만 해줘도 되는 치료와 방법, 상태와 그렇지 못한 상황으로 구별을 하여야 하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적절한 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